다들 편안해지앙 제주와 뉴스오다. 제주도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수소 선도 지역이 되지 않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긴 발표하였다. 제주도는 2025년 고장 그린수소 초기 생태계를 구축한 후에 허검석 확대하여 2050년에는 대한민국 그린수소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특히 2030년 고장 버스광 청소차용 트랭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게 고람신계 마심. 견안 제주도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국내 1호 그린수소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거점별로 인프라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보급체계도 구축하게 고람시다. 법무부가 소상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 재판 수용인 고장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대상자 확인 작업에 들어갔지는 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재심 대상이 희생자로서 제주 소삼 소건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란 규정되어분 한 소삼 추가 진상 보고서에 맹시된 일반 재판 수형인 1,560명을 대상으로 희생자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1차 조사를 통하여 1967년 판결문에 기록된 소백 50명 가운데 160 시명을 희생자로 특정하여 내 심의 자료를 제주지검에 전달하였다. 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어 난 소삼 수형인 60여 명의 재심 청구가 무죄로 판결되며 수형인 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소삼 재심 재판부는 지난 소일 소삼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녹살이를 한 수형인 66명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으떼넘어 몬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사상검증 논란으로 재판이 늦어졌지만 늦게나마 무죄가 선고되어 내 평생 시달려온 레드 콤플렉스가 이제서 풀렸고랜 거라스다. 경호국 이날 검찰의 제15차 직권재심 청구로 재판을 받은 군사재판 수형인 30명털도 몬땅 무죄를 선고받았잔 햄스다. 내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의 체험으로 제주 소상 관련 내용이 수록된 데는 햄스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 니바띠 출판사 교재에 제주 소삼 관련 내용이 서술되엄 고래 냄새다. 경호국 안적 제주 소삼이 수록되지 않은 검정 교과서에도 소삼이 수록될 수 있게 협의허행 고람사. 교육청은 또시 제주 소삼의 발발 원인을 잘못 기술한 출판사의 대여형도 협의허여 고래 냄새다. 농지를 상근해 농사를 짓지 않영 놀리는 토지가 최근 6년간 여의도 면적의 5.6배나 된대냄사. 제주도가 굳는 걸 보난 경자 유전 원칙을 어겨 이른바 가짜 농부가 구입한 토지가 지난 2015년부터 너무네 고장 모너형 15,000여 필지에 1,600여 헥타르나 되었다. 이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양 적발된 농지는 주로 농사를 허지 않은 채 방치하는 무단 휴경광, 돈 사람 신디 불법 임대 헌거랜 고람사. 제주 관광 수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진 고람사. 제주도가 굳는 걸 보난 너무네 제주 관광 수입 잠정치는 6조 3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2%나 증가한 걸로 잠정 짓게 되었다.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의 지출은 5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가 증가하고 외국인 지출은 전년과 비스름한 것 닮읍니다. 이 추록한 결과는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내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관광 수입도 곧지 늘어난 것 닮은 게 마심. 현재 유치원의 특수교육 연령은 만 서우세인데양 내년부터는 아동의 연령이 만 시설부터 허용된 거랍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추룩헌 내용을 도문 유아 배치 계획을 확정하연에 발표하였다. 견안 유치원의 특수학급이 내년 두바띠 학교에 신설된 거람스다. 제주도 교육청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만 시설의 유아를 대상으로 2027년 고장 권역별 특수학급 6바띠 유치원과 요답계의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오다. 혹시 동네 새색시가 밖으로 안 나간다는 뜻 아닌가요? 제주 속담 동네 새색시 안 샌다 하는 말은 여기에서 새색시 하는 말은 새색시에 해당하고 샌다 하는 말은 꼽다 하는 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색시가 동네 밖으로 나가지 아니한다 하는 말과는 거리가 멉니다. 동네 새색시 안 샌다 하는 말은 표준말로 옮기면 동네 새색시 꼽지 않는다
하는 말에 해당합니다. 동네 사각시 안 샌다 하는 말은 장단점을 다 알고 있어서 사각시로서 동네 여자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가까이에 있는 것을 등한시한다 할 때에 쓰는 속담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란 말하고 비슷한 뜻 아닌가요? 가끔 가다가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는 말하고 견주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하는 말은 남의 일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일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먼데 일은 잘 알고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일은 잘 알지 못한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망아지는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망아지라고 하는 말은 새끼 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말로는 몽생이 그렇습니다. 몽생이는 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리아를 쓴 몽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한천 복개 구간의 철거 작업이 이달부터 진행된 거랍니다. 제주시는 총 사업비 380억 원을 들여 한천 구조물 350m 구간을 철거할 시공사를 정하고 볼륨인 이달 말부터 공사에 들어간 거랍니다. 복개 구간이 철거되면 교량 기둥이 3분의 1로 줄어 하천 흐름도 개선되고 홍수가 나도 수위가 최대 3.2m 높아정 재해 예방 효과가 클 것 같답니다. 제주 해양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제주 태우 문화가 제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태우는 예전이 몸광 감태고 든 바당에서 조물어온 해조류를 씻거나 자리를 거리는 뒤 소용된 통나무 배로 최소 1800년대부터 소용한 걸로 추정되었다. 경원디 제주도는 태우 문화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는 생활 관습이 아닌 한에 특정 보유자나 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하였다. 소득이 늦은 어업인들 신디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위성군 국회의원의 돌림인 이번이 국회를 통과한 수산직불제법 일부 개정안은 소규모 어가형 어선원들 신디도 직불금을 지급헌된하는 내용이오다. 경원한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어업 행태나 경영 규모가 기준에 해당이 되면 내년부터는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시전하였다. 삼촌들 들어봅디가 오는 10월 20일 토요일 날 오연단 소방에서 축제 햄수다. 요번 축제는 표구나 진떡 만들기 형 옛날 거 지키기 전 노력들 많이 했고 예. 어린아이 형 어른들 저 혼지 성심원 그 놀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형 준비했다. 거무고에 노래자랑도 이시난 노래 부르고 정 헌 삼촌들이 는 이돌동 사무소로 13일까지 꼭 저 신청해 봅소. 이돌동 주민들이 축제 막 저 빛나게 전하니 패션쇼형 난타들 등 맹심하게 준비하시는 하영들 보리 없어요.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 없구다 편한들러십사에.